벅타, 벅타. 자, 오늘은요, 12월의 세 번째 주입니다. 주간 운세 알아볼 텐데요. 역시 좋은 기운 많이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때가 때이니만큼, 우리 모두 건강하시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또 보내시는 한주 되셨으면 하고요. 제 말씀이, 제 얘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또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타로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고요. 자, 그럼 집중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 주간 운세 가볼게요. 복타, 복타. 자, 12월의 세 번째 주죠.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타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이 선택지는요. 자, 일단은 전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슨이라는 타로가 나왔거든요. 자, 열정과 바다 위 한가운데 떠 있는 뗏목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번 주 자신이 하는 일, 그리고 준비하는 일, 그리고 자, 주장하는 일에 밀어붙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만, 자, 이럴 때 다른 사람들한테 점수를 잃을 필요는 없겠죠? 자, 여러분이 마음이 급하고 열심히 하신다는 건 알겠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 입게 한다거나, 자, 여기 심판의 타로가 있습니다. 심판. 자, 이번 한 주는 여러분 다 결정 지으셔야 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상대방한테 좀 싫은 소리를 하셔야 돼요. 자, 싫은 소리를 할 때도 사람의 감정을 상하면서까지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한주 어차피 떠나가는 새예요. 떠나가는 새. 떠나가는 새이기 때문에 자, 금전적인 거에서 손해는 어느 정도 감수하셔야겠지만 자, 그거는 그냥 금전적으로 끝내는 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창 끝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괜히 주변에 사람들을 잃을 필요까지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구설수에 오른다든가 그리고 나중에 뭐 싸우실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번 한 주에 들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고요. 자, 대인관계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갑의 위치에 있더라도 상대방한테 싫은 소리를 뭐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심판의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도 상대방의 마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정을 건드리면서까지, 자, 싫은 소리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뭐 증거를 들이민다든지 아니면 뭐 책에 써 있는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되지. 자, 싫은 소리를 할 때도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게 이번 주에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자, 왜냐면 여기 뗏목이 있어요. 자, 요렇게 잘못, 점수를 잃으면 나중에 정말 외롭게 여러분 혼자, 정말 도움도 못 받고 고립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제가 대인관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 주는 딱히 금전적인 이익은 없으실 거예요. 다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작은 돈이 빠져나갈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요거는 수동적인 의미를 암시하는 타로거든요. 자, 여러분이 전차니까요. 지금 하시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이 준비했던 일을 밀고 나가시고, 자, 딱 그런 한 주를 삼으셔야지,
뭐 이동수를 가져가신다든지 아니면 과감한 선택을 하신다거나 뭐 그런 시기는 절대 아니시니까 자 그건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남녀가 키스를 하고 있는 요 지팡이의 타로고요. 10번입니다. 10번. 10번은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성 문제에서는 소식이 들려올 수 있다. 제가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소식 그리고 썸이나 짝남과의 관계가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특이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어쨌든 이번 한 주는 비즈니스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 꾸준히 밀고 나가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심판의 타로 있죠. 싫은 소리 하셔야 될 텐데 그 싫은 소리마저 감정을 건드리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하시되 상대방의 얘기는 들어주세요.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기다리시던 연락 소식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 관계의 발전 짝남과 썸남과의 뭐 약속이 잡힌다든지 이런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도 여러분의 주장을 하지 마시고 요거는 어느 정도는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시는 뭐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하고요. 여기 10박을 타로는 자 비즈니스에 대한 열정의 타로이면서 또 대인관계를 떠나서 연인 사이에 또 열정일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제가 점수를 드릴게요. 대인관계는 70점 드릴게요. 조심하셔야 돼요. 상대방 마음에 상처 입히지 마세요. 비즈니스는 80점 조금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기운은 93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일, 비즈니스 하시는 일 꾸준히 그냥 밀고 나가셔야 돼요.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만 주세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꼭. 근데 들어만 주는 것으로도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마음이 풀릴 거예요. 자, 밀어붙이시되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셔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 관계 발전, 뜻밖의 소식, 기운이 좋습니다. 연애도 제가 93점 드릴게요. 자, 그럼 내 사랑의 해답부터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게임처럼 즐겨라. 예, 게임처럼 즐기십시오. 예, 좋은 일 많이 있으실 테니까 그냥 게임처럼 즐기세요. 자, 염려하지 마라. 자, 염려하지 마라. 자, 비즈니스에서는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크게 부정적인 타로가 나온 게 아니니까요.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태양입니다. 확실히 전차 나왔고 태양 나왔다면 비즈니스의 기운이 굉장히 좋으세요. 지금 당장 큰 수익이 일어나지 않아도 멀리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갖고 오고 수익도 갖고 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비즈니스에 집중하시는 거전 추천드릴게요. 자, 응원드립니다. 벅타, 벅타. 자, 12월의 세 번째 주 여러분들은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그두 번째 선택지 타로를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12월의 세 번째 주고요. 자, 여러분은 여기 이렇게 사신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너무 급해요. 여기 열정을 상징하는 불길이 너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황금의 여인이기 때문에 뉴페의 기운이 충만해요. 자, 그러나 관계를 너무 빨리 진전시키지 마시고요. 예, 좀 차분하게 상대방을 알고 좀 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렇게 플레이라는 타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이번 주는요. 자, 연인에서 굉장히 좋으실 거고요. 뉴페도 나타나고, 자, 여러분들이 뭐 재회를 기다리셨다면, 재회 연락까지도 이번 한 주에 바라보실 수 있으세요. 다만, 너무 급해요. 열정의 불길, 예.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이번 한 주를 보내셔야지 마음만 급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관계의 발전을 빨리 가져오고 되돌리지 못해서 좀 추후에는 좀 많이 골치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급하게 서두르신다고 해서 잘 풀리는 관계라기보다는 자 플레이니까 좀 가볍게 가볍게 만나시고 그리고 두루두루 만나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 황금의 타로죠.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에서 남녀 사이에서 너무 급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 제가 드리고 누페도 들어올 거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조화와 절제와 이 균형의 타로 자 비즈니스에서요. 자 여러분 자 이번 한 주는 욕심내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시든 자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이번 한주 그냥 내가 들어오는 거 자연스럽게 나한테 들어오는 자 그런 이익만 취한다. 그걸 넘어서서 욕심을 내지 않는다. 그렇게 기준을 딱 세우셔야 돼요. 자, 여기 돌덩이의 타로가 있습니다. 이 돌덩이는요, 정체를 상징하고요. 자, 요거는 마이너 타로 1번이에요. 자, 여기 이게 화살이 맞아서 시뻘겋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여러분들에게 자잘자잘한 문제들이 주 후반 한 금요일쯤? 예. 목이나 금요일쯤 그런 일이 터질 건데, 그게 솔직히 여러분들을 막 당황시키거나 그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좀 정신을 거슬립니다. 좀 짜증을 나게 하는 자, 그런 일들이에요. 자, 한마디로 그냥 좀 편안하게 지나가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셔야지. 자, 욕심 부리지 마세요. 어차피 들어올 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을 바라신다는 건 여러분들이 좀 지나친 욕심이고요, 솔직히. 그리고 여기 좀안 좋은 일들, 가면을 쓰고 있는 여자는, 여러분들이, 대인관계에서 속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의미를 볼수 있으니까요. 너무 욕심내서 일 처리 많이 하시려고 하신다거나, 필요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모험을 하실 필요는 절대 없으시고요. 자, 여기 황금의 여인이 있기 때문에 시험운도 굉장히 좋아요. 그냥 차분하게, 그냥 조화와 절제와 균형, 자기가 준비했던 거,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점수에 대한 욕심 내지 마시고요. 그냥, 실력 발휘하고 온다 정도 생각하시면, 자, 내가 준비했던 건 이상으로 좋은 점수 나오실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는요,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플레이입니다. 플레이. 그냥 어디 가서 놀고 온다고 생각하세요. 뭐 미래를 약속한다거나 내가 이거 아니면 진짜 큰일 난다거나 자 그렇게 스스로를 좀 부담 가지게 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편하게 자 그렇게 이번 한주 지내신다고 생각하면 토요일 일요일 되셨을 때 의외로 결과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 여기 돛을 미는 바람이 칼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뒤에서 등 떠미는 건 이런 자잘자잘한 문제들입니다. 그것은 예, 플레이, 그냥 가볍게 즐기십시오. 너무 크게 결정 짓거나 판단 내리거나 예,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난 큰일 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이번 한 주를 편하게 즐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비즈니스에서 예. 분명히 황금의 타로 나와줬으니까 수익이 있으실 거예요. 이번 한 주는 돈이 들어오실 겁니다. 다만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만 안 부리시면 되세요. 자, 플레이입니다. 플레이. 가볍게 즐기세요. 이번 한 주는 잠시만요. 자, 내 인생의 해다 가보겠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생각하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라. 예. 너무 크게 예, 바라실 건 없다는 거예요. 딱 들어오실 만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딱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뭐 요행수를 바라지 마세요. 자, 잠시만요. 자, 여기 노인의 타로입니다. 자, 신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열정의 불길을 말씀드렸죠? 너무 급해요. 마음이 급하니까 여러분 좀 실수할 수 있으세요. 자, 그것만 좀 조심해 주세요. 두번세번 생각하시고요. 선택과 결정은 이번 주는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한주 즐기셔야 돼요. 뭔가 크게 크게 결정을 내리시는 건 다음 주또그 다음 주가 되셔야 됩니다. 너무 급하세요. 제가 요거 말씀드릴게요. 자, 응원드립니다. 복타, 복타. 자,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12월의 세 번째 주, 그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자, 이렇게 저는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기 사랑의 타로, 부부의 타로가 나와줬고요. 맨 마지막에 이 결론의 자리에 나와줬어요. 자, 그 얘기는 뭐다? 자, 이거는 재회예요. 자, 12월. 자, 이제 크리스마스도 앞두고 있고요. 연말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불평, 불만 가지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를 그냥 기다려보세요. 토요일, 일요일까지 무조건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뭐 누군가에게 자, 연락을 하셔야 되시거나 아니면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뭐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뭐 연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럼 무조건 그냥 기다리세요. 왜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말은 여기 나침반 그리고 바람개비 고민 끝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고민 끝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연인 사이에서는 그냥 여러분이 좀 기다리시는 입장이 되셔야 돼요. 장고 끝에 악수 든다고요. 지금은 여러분이 잠자코 기다리실 때입니다. 자, 여기 기회를 암시하는 스타의 타로가 나와줬고요. 자, 불평불만 하지 마시래요. 그냥 이번 주 그냥 기다리시래요. 자, 이거는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초록색의 아버지의 타로는요. 안정과 평화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거지. 상대방과의 말다툼을 벌인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의 의견을 주장하신다든지. 자, 그런 시점은 아니세요. 다만, 자, 요, 별이 반짝이는 기회의 타로는요, 그냥 여러분, 뭐, 일주일, 보내시면서 그 좋은 일 있죠? 그냥 뜻밖의 행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 비즈니스적으로 갑자기 뭐, 도움이 되는 일이라든지, 자, 그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뭐, 누군가 좋은 사람이 들어온다, 귀인이 들어온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세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아버지의 타로가 나와줬고요. 이 타로는요, 좀 수동적인 입장을 암시하는 타로입니다. 끈을 아이가 이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창끝이 여러분을 겨누고 있습니다. 고민하시는 일을 해결해주는 생각의 아버지, 그리고 자연의 아버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 한 주는 귀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연애도 재회 연락이 있는 거예요. 자, 키스를 하고 있는 남녀죠. 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예, 여러분들에게 좀 창끝이 겨눠져 있다. 그리고 여기 칼의 왕이에요. 뭐 고민되는 일 있으신가요? 자,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다 그런 거 아니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귀인이 들어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에 토달지 마시고요. 아, 의심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좀 도움을 주고자 그런 얘기 하는 거니까 마음을 좀 비우세요. 열린 마음으로. 그래, 한번 움직여 보세요. 예, 힌트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예, 부부의 타로, 사랑의 타로가 일찌감치 이 결론의 자리에 딱 한이 나와서 제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다? 야, 재회운, 연락 오실 거예요. 기다리시고요.
무조건 기다리시고요. 자, 그리고요. 짝남이나 썸남과 관계 발전을 원하고 계셨다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이번 한주 연애에서만큼은 그냥 기다리시는 한 주가 되셔야 돼요. 기다리시고 놔두면 급해서 상대방이 다가옵니다. 이거는 대인관계와 연애가 합쳐져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너무 생각이 많아요. 생각을 하다가 생각 끝에 나오는 건 상대방의 마음을 좀 움직이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서도 아좀뭐 카톡이나 이런 걸 보내신다면 보내놓고 좀 후회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기다리시고요. 자, 그리고 귀인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 귀인. 자, 기회에 별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타로예요. 자, 그 사람의 말에 토달지 마시고요. 예, 고민하지 마시고, 예, 한번 들어주세요. 뭐, 나쁠 거 없으니까요. 예. 자, 내 인생에 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쾌쾌무금 방법들은 과감히 버려라. 예. 토달지 마시오. 토달지. 예. 변화를 하실 때에요. 쾌쾌무금. 예. 방법들은 과감히. 예. 던져버리십시오. 그게 이번 한 주가 되셔야 돼요. 제가 내 사랑의 해답까지 한번 펼쳐볼게요. 자,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자, 거저 먹기다. 예, 거저 먹기다. 아셨죠? 기다리세요. 예, 거저 먹기래요. 예, 뭐가 됐든지 간에 이번 한주 대단히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수동적인 입장에서 저기 뭐였죠?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냥 상대방이 하라는 대로 예, 이번 한 주만은 잠자코 따라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 후회 없으실 거고 오히려 좋은 일이 더더 많이 일어나실 거예요. 그리고 나쁜 일도 피해 가실 수 있으시고요. 자, 이런 한 주가 또 있네요. 수동적인 입장에서 그냥 따라만 가라. 예. 그래도 뭐 그게 좋 테니까요. 뭐. 예. 세 번째 주. 예. 쾌쾌묵은 방법들은 과감히 버려라. 비즈니스 거저먹기다. 예, 연애예요. 자, 응원 드리겠습니다. 복타. 자, 12월의 세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자, 타로를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인데요. 자, 요거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한 주가 예상됩니다. 여기 달의 타로가 나왔으니까요. 변화와 변덕을 암시합니다. 이번 한주 비즈니스에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자 이렇게 시뻘건 타로들이 많이 보이시죠? 이건 전반적으로 이번 한주자 변화로 시작해서 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자 마이너 타로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 월요일부터 달의 타로니까 변화. 여러분, 뭐, 자리 이동, 그러니까 뭐, 책상이라도 옮겨 앉으실 거예요. 자, 그런 한 주가 예상되고요. 자, 요럴 때는, 가면을 손에 들고 있는 여자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다? 여러분, 그냥, 웃으세요. 웃으시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칼입니다. 칼.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으세요. 자, 짜증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상대방한테는 자, 미소로 속이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자, 감정을 드러내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뭐 다투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요. 거짓말해 버리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는 알았다 정도로 그냥 넘어가시는 게 최고입니다. 여기 이렇게 악마의 타로가 예, 꼬챙이 들고 있어요. 고춧가루들이랑 괜히 예, 부딪혀 봐야 여러분은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크게
자, 크게 뭐 이럴 때 여러분들이 고집을 부리신다거나 여러분이 말이 행여 맞더라도 자, 이런 고춧가루 등 이분의 기분을 살려주는 거지 누구의 말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연애로 넘어가 보자면은 자, 이렇게 여신의 타로가 있고 요거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집신도 짝이 있다 그런 의미의 타로예요. 자, 그게 뭐냐면요. 자, 내가 능력을 발휘할 곳 그리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괜히 여러분들이 자리도 아닌데 능력 발휘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마음이 급해서 혹은 여러분이 좀 아쉬워서 그 사람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신의 타로와 악마의 타로가 같이 있을 때는요, 예,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꼬입니다. 굉장히 많이 꼬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신중하게 걸을 사람은 걸른다는 마음으로 대인관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다 싶으시면 바로 잘라내세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자, 많이 들어오고요. 자, 요런 시점에서는 선택과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놔두시고요. 대신에 정말 아니다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여러분들이 받으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딱 첫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의 촉 그런 거 괜찮습니다. 저 사람 걸러야겠다 싶으면 걸으세요. 자, 그게 비즈니스에서는 뭐 의리 여러분은 어차피 의리 입장이니까 답이 없을 거예요. 자, 그냥 좋게 좋게 넘기시는 거. 뭐 회사에서 그죠? 들이받을 순 없잖아요. 좋게 좋게 넘기시는 정도 하시고, 자, 그리고 크게 금전적인 기운이 뭐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번 한 주는 이런 고춧가루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그럴 때 현명하게 넘기는 한주 되셔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연애에서만큼은 일이 잘 풀릴 겁니다. 잘 풀린다는 게 인기가 많아지고요. 여러분을 찾는 곳이 많아지고요. 자, 요럴 때 쉽게 말해서 번호를 따인다고 하죠.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한 주예요. 자, 하지만 사람을 가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기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거를 다 받으시면 나중에 또 잘라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비즈니스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70점 드리고요. 연애도 이렇게 봤을 때는 95점 드려야 되는데 자, 요 고춧가루 때문에 89점 드릴게요. 사람 걸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왠지 느낌적인 느낌, 첫인상, 촉 그런 걸로 아니다 싶으면 걸러내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내 인생의 해답은 조금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시간 낭비하지 마라.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번 주는요. 괜히 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그러한 주 되셔야 되고 뭐 외출하신다거나 크게 이동수 없어요. 차분하게 지내시는 한주 되시고요. 자,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내 인생의 해답은 시간 낭비하지 마라. 내 사랑의 해답. 자, 투자라고 생각하라. 투자라고 생각하라. 예, 여러 사람 많이 들어온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들어올 때, 뭐, 어디 나를 찾는다거나, 뭐, 인기가 많아집니다. 그런 거 스트레스 받을 거 절대 없으시고요. 다만, 아니다 싶으시면 초반에 걸으세요. 그게, 자, 이번 한주 여러분의 기운입니다. 내 능력을 발휘할 곳, 자리, 비즈니스, 자, 그리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연애, 자, 고를 때 여러분이 능력 발휘를 하셔야지 괜히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자,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많이 찾고 자, 그런 거 짜증을 내지 마세요.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다만 초반에 걸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이번 주 주간 운세라고 보시면 되세요. 크게 비즈니스 일이 잘 된다거나 목돈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차분하게 넘기시되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번 한 주예요.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